데드리프트는 첫 번째 횟수보다 두 번째 횟수가 무조건 쉽습니다. 데드리프트는 땅에서 시작하는 것보다 이렇게 렉에서 뽑은 다음에 이게 훨씬 쉽습니다. 오늘 영상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도움될 겁니다. 개개인의 편차가 있겠지만 저에게 가장 배우기 어렵고 하기 어려운 종목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단연코 데드리프트라고 생각합니다. 데드리프트의 자세, 허리 보호 등 기초적인 관점에서 어렵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데드리프트는 스쿼트나 벤치 또는 그 어떤 운동과도 다른 특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렇게 데드스탑, 즉 정지에 있는 상태에서 물건을 들어야 한다는 특성이 있는 것이죠. 스쿼트는 이렇게 바벨을 짊어지고 시작하기 때문에 내가 대충 이 무게에 대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힘으로 밀어야겠다 또는 뭐 전혀 못 들겠다 이런 감이 있죠. 벤치프레스도 마찬가지고요. 좀 있어 보이는 척 설명을 해보자면 대부분의 운동들은 근육이 늘어나면서 근방출하는 곳과 힘줄에 탄성 에너지가 저장되었다가 그걸 수축시키면서 폭발적인 힘을 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데드리프트는 좀 다릅니다. 바벨이 땅에서 뜨기 직전까지는 얘가 100kg든 200kg든 300kg든 제 몸은 그걸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드리프트란 동작에 익숙하지 않을수록 얼마만큼의 힘을 줘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보통 그래서 데드리프트를 하는 모습을 보면 순간적으로 힘을 확 줘서 폭발적으로 바벨을 들어 올리게 됩니다. 그런 모습 때문에 데드리프트가 멋져 보이기도 하고 위험해 보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숙련자의 경우라면 순간적으로 힘을 확 내더라도 몸통을 단단하게 하여 보호할 수 있지만 초보자인 경우 순간적인 힘을 줬는데 바벨이 너무 무겁다면 자세가 순간적으로 무너지게 되고 특히 허리가 굳게 되고 그로 인해서 부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합니다. 렉에서 뽑아서 시작하는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는 막상 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위험하지도 않고요. 하지만 땅에서 시작하는 컨벤셔널은 많이들 위험한 운동이라고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데드리프트의 이런 특성 때문이란 걸 아는 지도자는 많이 없기에 일반인들은 그냥 데드리프트는 무조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데드리프트를 한번 업그레이드 시켜보겠습니다. 총 3단계로 나눠서 차근차근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단계는 긴장감을 느끼는 건데 리프팅 하시는 분들은 텐션을 쌓는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갑자기 순간적으로 내가 무게에 들어가서 확 드는 게 아니고 스쿼트나 벤치프레스처럼 벤치프레스는 이렇게 내리는 동작이 있죠. 내렸을 때 힘을 응축해서 빵 치는 거고 스쿼트도 힘을 응축해서 빵 드는 거기 때문에 이 응축하는 작업, 뭔가 내 몸에 긴장감을 느끼는 작업을 텐션을 쌓는다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데드리프트도 그냥 만약에 제가 아무 텐션을 쌓지 않고 그냥 갑자기 힘을 확 줘버리면 갑자기 순간적으로 엉덩이가 이렇게 들려버리겠죠. 이렇게 몸이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텐션을 그대로 쌓고 쌓아서 딱 이렇게 안정감 있게 들어라 라는 게 텐션을 쌓는다고. 그래서 그 텐션감을 느끼는 게 첫 번째 스텝입니다. 이 바닥에서 아, 이 정도의 긴장감이 나타났을 때야 밀기 시작해야겠구나를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긴장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똑같이 여기서 이렇게 느꼈을 때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초보자분들이나 중급자분들도 사실 이 느낌을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단 구간에서 긴장감을 느끼기 위해서 데드리프트 첫 세트는 무겁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원래 훈련하던 거에 한 50에서 60% 정도 스트랩, 악력 안 되시는 분들은 스트랩도 끼시고 위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위에서 시작해서 잠그고 바닥에 닿지 않는다, 0.1cm 정도 뜬다는 생각으로 쭉 내려가서 정지, 이때 긴장감 느껴보는 거야. 아, 이런 느낌이구나, 이런 느낌이구나. 업, 바닥에 내렸을 때 바벨이 찰캉하면 안 됩니다. 떠 있어야 돼요, 이렇게 살짝. 그때 업, 다시 내려가서 긴장감 느끼고 업. 아, 그래서 아, 요런 느낌의 느낌이 나야 내가 데드리프트라는 리프팅을 시작해야겠구나 를 느끼셔야 돼요. 한 10개씩 두 세트만 하고 넘어가십시오. 그래서 긴장감을 완벽하게 느끼고 난 다음에 2단계로 넘어오시면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스텝은 느꼈던 그 긴장감을 실제로 내가 재현해 보는 거예요. 방금 사실 위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텐션을 제가 만든 거죠. 근데 이제 바닥에서부터 텐션을 만들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바벨을
한 0.1cm 정도 뛰어온다고 생각하고 아주 바벨을 살포시 뛰어볼게요. 보세요. 처음에 그냥 확 든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바벨을 최대한 조금만 뛰어야지 생각하고 바벨을 살짝 띄우는 겁니다. 이러면 제가 아까 느꼈던 그 텐션감을 정확하게 똑같이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벨을 0.1cm 띄우고 올라가는 거예요. 다시 완전히 내려놓고 바벨을 0.1cm 띄우고 내려놓고. 그리고 만약에 이 바벨이 무거워졌으면은 0.1cm가 뜨지 않고 그만큼 바벨이 휠 겁니다. 그만큼 바벨이 휘었을 때 리프팅을 시작하는 거예요. 0.1cm 띄우기를 못하시는 분들은 이 바벨을 지나치게 많이 띄워요.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띄워요. 이렇게 띄우는 거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텐션을 쌓은 게 아니고 텐션을 쌓기 전에 바벨이 떠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텐션을 정확하게 쌓았을 때 바벨이 딱 요만큼만 지금 떴거든요. 그렇죠? 바벨이 요만큼만 이렇게 뜰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느낌을 정확하게 느끼시고 리프팅 하시고, 정확하게 느끼시고 리프팅 하시고. 그래서 이 느낌을 느낀다는 말은 0.1cm 띄우기 또는 아까 첫 번째 단계와 똑같은 텐션감 느끼기가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한 10개씩 또는 한 5개씩 3세트 정도 해주시고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3단계는 이제 진짜 데드리프트를 하는 거죠. 하는 건데 3단계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3초 뒤에 들기, 3초 뒤에 드는 겁니다. 제가 일반적으로 데드리프트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뭐 이렇게 힙힌지 한다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내려갑니다. 그다음 바벨을 잡아요. 그다음에 뭐 허리를 이렇게 펴요. 그리고 갑자기 데드리프트를 이렇게 막 듭니다. 근데 저희는 그렇게 안 할 거고요.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위에서 호흡을 연구할 거예요. 브레이싱이라는 걸 할 건데 브레이싱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링크 걸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요. 브레이싱을 해서 코를 잠그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려가서 바벨을 잡습니다. 여기서 바벨을 잡고 난 다음에 저는 지금 말을 하고 있으니까 호흡이 풀리겠지만 여러분들은 호흡이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이 바벨을 3초 동안 민 다음에 서야 밀 거야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1, 2, 3 이렇게 밀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3초 뒤에 미는 거예요. 3초 동안 힘을 지그시 꾹 올릴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데드리프트 할 때 엑셀을 팡 밟는데 그렇게 밟으면은 시작 자세가 갑자기 팡 밟으면서 팡 이렇게 나가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시작 자세를 꾹 딱 올라간다는 느낌으로 엑셀을 지그시 3초 동안 밟아준 다음에 풀악셀을 밟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자면 브레이싱 잠그고 바벨로 접근합니다. 바벨 잡으시고 1, 2, 3 이렇게. 그래서 3초 동안은 바벨이 안 떠도 괜찮아요. 제가 이 바벨이 엄청 무겁다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1, 2, 3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3초 뒤에 힘 줄 거야, 3초 동안 계속 바닥을 누를 거야, 좀 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몸에 첫 번째 단계에서 배웠던 긴장감도 쌓일 거고요. 두 번째 때 했던 0.1cm씩 뜨거나 바벨이 0.1cm만큼 휠 거고요. 세 번째로 이제 바벨이 폭발적으로 올라오게 될 겁니다. 그 전까지는 이 바벨을 들려고 노력하면 안 됩니다.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려라. 이상이었습니다. 쉽게 하자면 한없이 쉽게 할 수 있지만 어렵게 하자면 한없이 어렵게 할 수 있는 게 이 운동인 것 같습니다. 사실 3대 운동 안 해도 충분히 건강하고 멋진 몸으로 살아갈 수 있죠. 아니 생각해보면 어릴 때 수학 그렇게 중요하다고 해도 막상 현실에서 쓰는 건 그냥 가끔 덧셈이나 꽃셈이잖아요. 근데 가끔 저는 그렇게 어렵게 배웠던 수학으로 수학적 사고를 하긴 하거든요. 우리 인생에 수학이 직접적으로 도움이 된다기보단 수학적 사고가 전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3대 운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뭐 이게 너무 좋고 너무 획기적인 운동이라서 배워야 하는 게 아니라 이 운동을 하면서 이 생각해 볼 거리가 참 많거든요. 그리고 그 생각하는 과정들이 다른 운동이나 다른 문제에서 도움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이상 안전하고 무겁게 운동하자 블리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